네, 이렇게 무한한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는 남북의 도로 철도 연결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유지 원칙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은 함께 가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반응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제재 완화와 관련한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주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복잡하지만 매우 잘 돼가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